대성이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합한 것이 나 자신이 더 비겁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남자는 쉽게 말해서 토, 즉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나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이용해서 토는 뭐예요? 나한테는 재성 돈이잖아요.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나는 돈을 벌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갑목은, 즉 목은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디다 뿌리를 내린다고요? 토에다 뿌리를 내리잖아. 이 관계는 극의 관계다. 극이라는 것은 결과요. 또 나의 일, 또 명예, 돈에서 돈이잖아요. 그렇죠? 목과 토금수 중에서 토는, 목의 입장에서는 토는 나의 일, 돈이잖아요. 그 다음 나 일, 결과고 돈이라는 것은 땀의 결과잖아. 그러니까 목은 어차피 토의 돈을 좋아해. 근데 나 남자 나야. 나는 내 나 여자를 통해서 뭐를? 돈,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질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남자가 초등학교 선생이야. 그럼 여자가 뭐하러 다닌다고요? 와이로 굴고로 다니는 거예요. 돈 받으러. 갑목은 인성이 강하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도와준 인성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인성. 갑목은 학자 덕풍이잖아요. 그럼 가령 이런 보자고. 여자가 기토 나야. 남자가 갑목이 있죠. 그러면 이 둘이 합하면 어떤가요? 화되면 이것도 토가 되죠. 그럼 여자의 심리는 어떤가 보시자고요. 여자의 심리는 내 남편을 통해서 나는 나의 뭐예요? 비겁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비겁. 나의 위치가 어떻게? 나의 자존심, 나의 위치가 상승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호가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호가호이. 호랑이와 여우가 같이 길을 걸으면은 전부 다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가 절을 하지요. 근데 여우가 착각을 해. 왜? 아, 내가 무서우니까. 근데 실제는 호랑이 없이 여우가 걷는데 누구도 인사를 안 해. 그 인사를 누구한테 했었다고요? 호랑이를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여우가 호가호이가 뭐예요? 남편의 등을 타고선 자기가 쉽게 말해서 비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내가 크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정제정관, 이 정관의 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신분의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수사주에서 합학이 깨을 가지고 합화한 오행을 용신으로 잡을까 말까 하는 걸 지금까지 배워왔다면 합학격은 일간의 합화는 용신을 취용하는 것 이외에도 일간이 진정 원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죠. 무엇에 와 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사주에서 내가 기토 여자야. 그런데 기토 여자인데 어느 해에 보니까 갑목이 행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더라.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는 관성이 들어오는데 이때 합한 오행이 토라 고 했을 때요, 나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신분의 상승을 꾀하는 해가 됩니다. 이때는 어때요? 이 사람은 남편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형국이니까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기껏 남편이 아주 이 사회에 명예롭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자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남편이 피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복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해가 남편이 공직이라고 한다면 이 여성은 이러한 운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하나를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 보냐면은 갑목과 기토를 보지 말고 을목과 경금을 보시자고요. 경금 남편이 있어.
남자. 합해서 화가 뭘로 되나요? 을경 금이 되죠. 금이 돼. 근데 이 을목은 당연히 경금과 합쳐서 화했을 때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남자는 이거를 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보는 거죠. 여자를. 그쵸? 나의 부인을 보지 않습니까? 금금목. 그죠? 정제, 재석. 즉 나는 나의 요 금은 나한테 뭐예요? 비경겁. 비경겁이죠. 비겁이잖아요. 이 사람 역시 뭐예요? 부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하는데 금금목통이 재성, 돈이에요. 그렇죠? 부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의 신분이 높아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천 없이도 신사 같은데 부인이 뭐 한다고요? 로비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심리가 너무 많아요. 거꾸로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가 여자 지금 여잔데 경금을 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 당연히 금이에요. 금의 목을 관성이죠. 그쵸? 관성인데 이거는 뭐예요? 다시 관성이야. 나를 극하니까 나는 남편을 통해서 나의 관성은 뭐예요? 나한테 직업이죠. 관성은 직업이에요.